매장 안에 오시면 딱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이게 흰색 마커가 있거든요. 그 위에 아트워크 하기. 아트워크? 근데 이거 상빈이 보던데. 네, 맞아요. 해주세요. 아, 상빈이 몰래 깜짝 선물. 네, 깜짝 선물 컨텐츠예요. 이제 보드 위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데크 안에는 이제 스티커를 붙이다던가. 네. 위에는 이제 페인트 마커로 그림을 그리는 거. 펜이 나와야 되죠, 일단. 몰래 카메라죠? 그쵸. 상빈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일단 상빈이 얼굴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빈이는 이거 근데 상빈이한테 허락 안 받고 해도 돼요?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니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시작하신 거니까. 왜요?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제 손, 양손 다 이렇게 있는데. 전화할까요? 왜요? 상 무서운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데크도 공짜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나가리 닥치고 써야지. 자, 상빈이 하나 그렸고요. 네. 다음은 상빈이가 좋아하는 여기 페이지. 일단 꽃잎이 좀 이상하지, 점점? 완벽하죠? 약간 여기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데이지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데이지 개수가 하나 더 많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그래피티 레슨 한번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데크 위에다 그래피티를 그리려고 해요. 한번 라브로스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진짜 멋있게. 여기다가요? 제 보드가 아니어가지고. 이거 진짜 상빈이 보드 아니에요. 이거 공짜 보드입니다. 이거 아 저 망할 것 같은데요. 크게 그리세요. 크게 남자답게 크게 더 커야 돼요. 남자다워야 돼요. 라브로스. 과연 이걸 이제 상빈이가 보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롱티도 조그맣게 하나 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 멋있네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이제 상빈이가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어요? 네. 이제 상빈이가 이 댓글을 보겠죠? 온대요? 네. 아니 이거 재한이 형이 했죠? 아니 그거 오, 기뻤다. 얼마나십니까? 제 모든 무슨 짓을 해놓으신 거예요?